우리 가족을 소개할게요. 우리 집에는 대장 아빠, 다정한 엄마, 예쁜 누나들, 그리고 하나뿐인 동생 상민이가 있어요. 그런데 상민이는 매일 누워있어요. 뛰어놀 수 없고 저는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요. 왜냐하면 상민이가 많이 아프기 때문이에요. 저는 소원이 있어요. 상민이랑 같이 바다에 가는 거예요. 그땐 상민이가 많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. 올해로 6살이 된 상민이의 병명은 문해의 수두증입니다. 어른보다 더 큰 머리와 앙상하게 마른 몸은 그동안 상민이가 겪었을 고통을 말해줍니다. 가족의 사랑으로 여지껏 잘 견뎌준 상민이, 그리고 상민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고맙고 소중하다는 가족. 지금부터 상민이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. 위태로워 보일 정도로 커져 있는 아이의 머리. 머리 때문에 지금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 버렸죠. 그래서 지가 밥도 못 먹고 오줌도 못 싸고 혼자 그러고 있어요. 상민이는 6살이 되었지만 무거운 머리 탓에 혼자선 목조차 가눌 수 없는데요. 눈 떠봐, 눈 떠봐. 아파? 알았어, 머리 아파.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. 또래 아이들의 머리 둘레보다 두 배나 더 커 보이는 상민이. 엄마는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지난 6년을 살았습니다. 갑자기 물이 딱 차서 갑자기 뇌를 갖다 이렇게 때릴 수가 있대요. 그러면 그게 숨이 저기할 수도 있다고.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그 일이 떴는지 모른대요. 지켜보래요. 상민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의 80%가 없는 문해 수두증을 앓고 있습니다. 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뇌 척수액이 가득 차면서 머리가 점점 커져버린 것인데요. 엄마는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. 많이 살아봐야 몇 년도 아니고 몇 개월 못 산다고 아주 딱 그래보더라고요. 식구는 다 캄캄하죠. 애기가 그런 딱 소리 들어보고 온 게 한참 이제 뛰어놀 나이에 유치원도 갈 나이에 못 가고 저렇게 누워있고 온 게 저희한테는 얼마나 고통이 더 심할까 하는 생각에 그냥 할 말 없죠, 우리들은. 감정을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상민. 먹을 수 있는 것도 두유가 전부인데요. 두유 말고 밥 같은 거. 씻지를 못해요, 이빨이 있어도. 저기가 빠는 것만 있지. 모든 기능이 다 멈춰버렸잖아요. 지금까지 두유만 먹고 컸어요. 천천히 뭐 천천히. 배고파? 그러다 보니 상민이의 몸은 점점 더 말라가는데요.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물이 차있던 상민이는 크는 속도보다 머리에 물이 차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. 분유 같은 것도 먹이고 싶은데 이제 겨울 수가 지나갔잖아요. 그리고 흰 우유도 안 먹더라고요. 하얀 우유도 내가 먹여봤거든요. 안 먹대. 그거 설사로 막 해보더라고요. 쟤는 그게 못 먹이겠더라고. 이게 막 배 아픈가 봐요. 그거 먹고 나면 이게 안 먹이는 게 우리는 영양 성분 걸 먹어야 돼. 이게 아무래도 그러면